메이크업 촬영을 해볼 건데, 촬영하기 전에 택배 박스 하나를 뜯고 시작을 하려고요. 상자 속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베네피트에서 엄청 오랜만에 구매를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샀거든요. 베네피트 태연 화보를 봤는데, 태연이 바른 립이랑 블러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화보를 보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블러셔랑 립을 하나 주문을 했어요. 틴트. 근데 이렇게 샀는데, 이 차차 틴트 미니까지 증정품으로 들어있네요. 이게 너무 귀엽다. 엄청 쪼꼬미일 것 같아. 아, 너무 작아. 제 손가락만한 틴트가 샘플로 들어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 색조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스킨케어의 핵심은 진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피부가 뒤집어졌다가 잘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효과를 봤던 진정 꿀조합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제품은 허스텔라 원더베지 주쉬 트리트먼트 에센스. 제가 비건 제품들 소개해드렸던 4월 잘쓴템으로도 소개를 드렸고, 그때 사용했던 건 사실 이미 공병을 봤어요. 지금은 새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제품군은 에센스지만 저는 첫 단계에 그냥 퍼스트 에센스로 활용을 자주 하거든요. 이렇게 손에 살짝 덜어서 흡토로 사용하거나 레이어링해서 사용해주기에도 좋고 닥토로 사용해도 좋은 제형이에요. 이 에센스에 정제수 대신 케일 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와 함께 들뜬 각질을 좀 정돈해주고 피부결 개선에도 도움을 줘요. 사용했을 때도 좀 산뜻하고 촉촉하게 흡수되는데, 에센스만 사용을 해줘도 속보습을 잘 채워주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주는 제품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흡수를 잘 시켜줬는데, 에센스를 패드에 살짝 덜어서 여기 볼 부분은 가볍게 스킨팩을 해줄 거거든요. 이 제품이 비건 트리트먼트 에센스라서 저처럼 민감성 피부에게 제일 중요한 좀 순한 사용감의 제품이고, 주변에 민감성 피부 친구들이 이런 스킨케어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제품들 중 하나가 이 허스텔라 원더베지 트리트먼트 에센스라서 저는 이 제품을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타입을 타지 않는, 피부결도 케어하면서 피부 컨디션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에센스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스킨팩까지 하면은 3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줬는데, 지금 제 피부를 보시면 엄청 촉촉해요. 다음으로 허스텔라 카밍데이즈 앰플을 사용해줄 건데, 이 앰플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찐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제품이에요. 기복심한 제 피부를 진정시켜준 보물 같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앰플의 층이 분리되어 있는데, 진정 세럼과 수분 오일이 황금 비율로 섞여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좀 충분히 흔들어주고 사용을 해주면은 이런 민감 피부의 진정이랑 보습을 좀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카밍데이즈 앰플에도 정제수 대신 카렌듈라 꽃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제가 카렌듈라 성분의 스킨케어가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그 자국이 남아있는데, 약간 좀 붉고 좁쌀처럼 올라오는 트러블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졌었거든요. 그렇게 올라왔던 트러블들의 효과를 봤던 앰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비건 앰플이기도 하고 피부 타입에 좀 크게 구애받지 않는 제형이라서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허스텔러가 올리브영에도 입점되었는데, 민감 피부 올리브영 추천템을 찾으시는 분들께 이 허스텔러 진정 꿀조합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리윤 레드이치 케어크림을 사용할 건데, 저도 이 제품을 유튜브에서 좀 가려움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 그 뒤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딱 보셨을 때는 그냥 바디로션 같이 생겼는데, 발림성 자체가 그렇게 묵직하지 않고 사용을 했을 때도 너무 순해가지고, 이 크림은 몸뿐만 아니고 그냥 얼굴에도 발라줘도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그냥 얼굴에도 이렇게 가볍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진짜 순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추천. 그리고 선크림은 라운드랩 독도 선크림. 오늘은 사실 좀 장시간 외출이 아니라서 왠지 선크림을 꼼꼼하게 안 챙겨 발라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챙겨 발라야 됩니다. 사실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이 너무너무 필수기 때문에, 겨울도 그렇지만 선크림까지가 스킨케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라운드랩 독도 선크림 발림성이 진짜 로션같이 편안해가지고 요즘 이 제품이 가장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베이스는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 요번에 리뉴얼된 제품을 사용해 볼 건데, 애초에 호수가 쿨, 웜, 뉴트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제가 뉴트럴을 사용했을 때도 좀 누런기가 돌아가지고 오히려 살짝 핑크기가 느껴지는 쿨톤 컬러를 사용해야지 제 피부에 좀더 맞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컬러가 지금 쿨톤 컬러예요, 여러분. 제가 이 파데가 컬러가 처음에 좀 안 맞아도 몇 번 계속 사용을 했었던 게 딱 반을 나눠서 지금 이쪽 부분이 펴발라준 쪽이고 이쪽이 펴바르기 전이잖아요. 근데 펴바른 부분 보시면은 윤기가 살짝 돌면서 엄청 매끈하게 커버가 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원래 기존에 이거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지방식 파운데이션. 되게 그 피부 결 표현이랑 얇게 발린 느낌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실 아쉬운 게 커버력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쉬웠던 커버력을 잘 보완을 해주면서 이 제품 역시 밀착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니 이게 진짜 톡톡톡 두드리는 대로 어쩜 이렇게 화장이 잘 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피부에 딱 보시기에도 두껍게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뭔가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그런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커버력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이 정도 피부 표현에 이 정도 커버력은 너무너무 베이스를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 딱 그 정도로 밸런스가 되게 좋아서 저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베이스 같아요. 그리고 파우더는 나스 파우더. 요즘 이 파우더에 정착해서 엄청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 나스 파우더가 일단 입자가 진짜 정말 정말 곱고요.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막 뭉치거나 하는 느낌도 전혀 없고 이 나스 사용하고 나서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에 손이 안 갔어요. 그 정도로 너무 만족했던 파우더. 오늘 아이섀도우는 비바이 바닐라 아이크러쉬 멀티 섀도우 팔레트 뮤티드 브라운. 원래는 좀 오랜만에 코랄코랄한 아이 메이크업을 할까도 싶었는데 제가 베네피트 블러셔랑 립을 샀잖아요. 기본 음영 메이크업을 하고 사용을 해야지만 그 컬러감들이 조금 더 돋보이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좀 베이직한 느낌의 음영 메이크업만 가볍게 줄게요. 지금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줬고 이 컬러로 조금 더 중간 음영을 잡을게요. 날씨가 왜 갑자기 흐려졌어. 오늘 나가서 좀 생기 있게 놀고 싶은데. 그리고 삼각존에도. 그리고 가장 짙은 컬러랑도 살짝 섞어서 이런 부분에 살짝살짝만 넣어줘도 조금 더 눈이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무쌍이라서 이런 걸 해주고 안 해주고 효과가 되게 또 크게 확확 차이가 나요. 다음으로는 뷰러. 이거 뷰러 정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코지 커빙 뷰러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보시면 일반적인 뷰러보다 되게 이렇게 납작하고 판판하거든요. 오히려 눈이 가로로 되게 기신 분들이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잘 쓰고 있냐. 저는 오히려 곡률이 딱 맞아가지고 한 번에 딱 넣고 이렇게 찝고 끝나는 게 아니고 되게 방향을 바꿔서 왔다 갔다 찝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가장 판판한 뷰러를 써야지만 좀 이 속눈썹 뿌리 부분에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고 방향을 틀 때도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납작한 제품을 곡률에 맞지 않아도 사용을 한답니다.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이 막 입모드나 이런 시술 같은 거를 좀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막 저한테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입모드를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얼굴형 관리를 좀 셀프로 어느 정도 최대치까지 할 수 있을까 메디큐브 더마샷을 테스트 해보면서 사용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하는 거를 좀 참아보고 있어요. 요즘 부쩍 저한테 얼굴 시술 어떤 거 하셨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옛날에 윤곽주사랑 여기 턱 부분 보톡스를 맞아봤었거든요. 4년 전? 그래서 그 효과가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제가 꾸준히 맞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보톡스랑 윤곽주사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오늘 마스카라 전후 차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짱 길어졌어. 오늘 마스카라 역시 지베르니입니다. 마스카라는 하는 순간 막 클렌징도 조금 귀찮고 하잖아요. 근데도 포기가 안 될 만큼 전후 차이가 저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마스카라 단계를 약간 집착하듯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마스카라를 하자마자 갑자기 눈에 쌍꺼풀이 딱 생기면서 말똥하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이거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아이라이너 사용할게요. 제가 항상 쓰는 거. 옛날에는 무조건 좀 다크한 브라운 라이너를 선호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블랙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 선명함과 또렷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블랙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너는 조금 자연스럽게 그려줬고 이 토니모리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좀 깨끗하게 애교살 볼륨을 넣어줄 때는 확실히 그냥 이런 컨실 펜슬만 사용해서 넣어주는 게 확실하게 좀 깔끔하고 덜 화려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뒤트임 느낌만 살짝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웨이크메이크 쉐딩. 여기 애교살 그림자를 살짝만 샥샥샥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콧대 쉐딩도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코가 얼굴의 중심이라서 이런 콧대 쉐딩만 잘해줘도 되게 이렇게 얼굴이 확 작아 보이면서 다이어트가 된 듯한 그런 효과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큰 틀의 메이크업은 다 해봤고, 요 베네피트 블러셔랑 립을 사용을 해볼게요. 블러셔는 신상 컬러들이 좀몇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복숭아가 그려져 있는 피친이라는 컬러. 옛날에는 이 베네피트 블러셔가 되게 큰 사이즈로만 출시가 돼서 다 쓰지도 못하는 거 좀 비쌌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니 버전 출시된 게 너무 좋더라고요. 크기감이 진짜 딱 적당해. 이 블러셔 컬러를 보시면 이게 정말 살짝 은은하게 펄감이 있는 그런 약간 차분한 피치빛? 피치 컬러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실패하기가 어려운 컬러가 아닌가. 눈 아랫부분부터 쭉 이어서 여기 관자놀이까지 따라 올라가는 라인에 좋은데요? 역시 블러셔를 해야 돼. 마스카라도 하고 블러셔도 해야 돼. 복숭아빛 블러셔 중에서 조금 더 코랄 느낌? 오렌지 느낌 좋아하시면서 살짝 차분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친으로 가시고, 나는 이제 사용했을 때 생기를 확 불어넣어주면서 화사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은 제 생각엔 단델리온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단델리온이 확실하게 좀 더 코랄 핑크의 느낌이고, 피친은 오렌지 오렌지스러운 느낌이 확실하게 비교가 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톤에 맞는 거는 단델리온인 것 같은데 더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쪽은 개인적으로 피친이에요. 그리고 플로라 틴트도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플로라 틴트는 말린 장미 컬러 타겟으로 나왔더라고요. 사용했을 때 이런 컬러가. 이 컬러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인데, 제가 대학생 때는 백화점 색조 브랜드 하면 당연히 이제 뭐 맥이나 바비 브라운처럼 자리를 지키는 브랜드가 있었지만, 그런 색조의 기본템 하면은 베네피트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랄 블러셔의 기본템 하면 단델리온이고, 틴트도 베네틴트, 포지틴트, 차차틴트 다 유행을 했어가지고 플로라 틴트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플레이 틴트도 제가 좀 그런 생기 있는 핑크 느낌을 좋아해서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이번 플로라 틴트도 이 말린 장미 컬러가 좀 탁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데일리하고 생기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데요. 지금 제가 거울을 보니까 입술 가장 안쪽 라인에 살짝 그 요플레이 현상 같이 살짝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살짝 티슈에 찍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주시고 바르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제가 아이 메이크업 자체는 진짜 기본적인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의 색감은 이 블러셔랑 립이 다한 그런 메이크업인데, 오랜만에 베네피트를 구매했는데 컬러감에 있어서는 두 제품 다 너무너무 예쁘고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오늘 상의는 제가 작년에도 좀 자주 입었던 상의인데, 이 폴로 하늘색 린넨 셔츠를 입었고요. 하의는 그냥 화이트 컬러의 반바지를 같이 코디를 했어요. 그리고 가방은 이 가볍고 편한 마르젤라 WC를 메고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